안녕하세요, 새나킴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호수공원의 멋진 풍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텃밭정원인데요. 텃밭정원은 이름 그대로 어릴 때 시골에서 보던 작은 텃밭을 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우선 집으로 이어놓은 정겨운 담이 보이고, 담을 따라 여러 가지 꽃과 채소들이 피어 있는 곳이에요. 특히 저는 담 너머에 보이는 장독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릴 적 시골에서 엄마가 항상 깨끗하게 먼지를 닦던 기억에 잠시 엄마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장독대 옆에는 펌프가 있더군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물을 퍼올려 등목하던 오빠들 생각도 나네요. 요즘 20, 30대들도 아마 드라마에서나 보던 풍경일 거예요. 펌프 옆에는 보리가 심어져 있어 시골의 정취를 듬뿍 느끼게 해주더군요. 텃밭 정원을 지나 조금만 걸으면 고풍스런 전통 정원이 있어서 둘러보았습니다. 전통 정원은 텃밭 정원과 다르게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의 정원입니다. 고풍스런 돌담과 기와로 멋을 낸 담벼락을 따라 출입문이 있어 바깥과 경계를 이루어주더군요. 문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연못과 소나무가 시원하게 반겨주네요. 특히 기와 정자가 중앙에 있고 초가 정자도 숲속 한켠에 함께 있어 더 멋스럽고 친근한 것 같아요. 연못에는 연꽃이 색깔별로 피어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시원하게 들리는 물소리는 돌담에 마련된 작은 폭포 소리인데요. 폭포물이 연못으로 흘러들어가 연꽃을 피우고 있어 늘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한쪽 정원에 마련된 초가 정자에는 한여름에 뜨거운 햇살과 땀을 식히기 좋은 장소네요. 전통 정원을 봤다면 이제 시원한 곳으로 가볼까요? 호수공원 어디서나 보이는 고압 분수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네요. 중앙에 산책로를 걷다 보면 땀이 나기도 하고 또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는 숲속의 벤치도 좋지만 이렇게 다리 아래의 그늘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상도 있어 여러모로 쉬기도 좋고 또 돗자리만 있으면 그늘에 앉아서 수다도 떨고 땀도 식힐 수 있어 좋더군요. 이번엔 애수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의 다리인데요. 그런데 요즘엔 물고기들로 더 유명하더군요. 잉어, 붕어가 물속을 떠다니는 모습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더군요. 잠시 감상해 볼까요?
잉어만 있었는데 언제부턴진 모르지만 배스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함께 공생을 한다더군요. 아마 호수공원의 상류인 팔강에서 유입되지 않았나 공원 관계자가 전해주었어요. 물론 겨울에는 수온이 조금 높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들이 보이지 않지만 봄부터 초겨울까지는 항상 잉어 붕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애수교를 지나면 호수 중앙의 분수와 호수의 물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어 시원하고요. 광장에서는 시원한 나무 그늘과 꽃밭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좋은 크기라서 가족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주말이나 잠깐 시간이 나시면 호수공원에 들러 분수와 푸른 나무 그리고 예쁜 꽃을 보며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은 힐링이 될 듯하네요.